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돈가스 입문을 도와줄 돈가스 선배입니다. 오늘은 돈가스 맛집 투어 18탄 경기도 수원 아주대학교 근처의 한족하츠입니다. 이곳 한족하츠는 올해 오픈을 한 정말 얼마 안 된 곳이고요. 분당 판교 쪽에 비해 용인 수원 쪽은 프리미엄 돈가스 전문점이 별로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이러한 아쉬움을 달래주듯이 최근에 생긴 곳 중 하나입니다. 한족하츠는 이미 아주대 근처에서 맛집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과연 맛은 어떨지 또 어떠한 특징이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곳 한족하츠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대학교와 수원 월드컵 경기장 근처에 있고요. 대중교통으로 오신다면 아주대학교로 오는 광역버스 정도를 이용하시면 좋고요. 지하철이라면 수원역이나 신분당선을 이용 후 정신건강상 택시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차를 가져오실 경우엔 주차자리가 넉넉하지 않아 한족하츠 근처 골목가에 눈치껏 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곳 한족하츠의 영업시간은 감사하게도 아직 휴무날은 없고요. 매일 11시 30분 오픈, 저녁 8시 30분 마감이며 중간에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방문한 시점에는 보시는 것처럼 당분간 고기 수급 문제로 점심 장사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녁에 방문하신다면 꼭 전화를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외관입니다. 약간 노후된 주변 건물들 사이에서 아기자기하고 클래식한 너무너무 예쁜 외관이 눈에 띄었는데요. 일본풍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전에 소개해드렸던 경양카츠처럼 약간 우리나라 개화기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런 외관이었습니다. 창문 안으로 보이는 등불이 저보고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으면 메뉴판을 직접 가져다 주시는데요. 메뉴를 고르고 주문하시면 됩니다. 메뉴를 살펴보면 로스카츠, 특로스카츠, 히레카츠, 모듬카츠와 음료, 그리고 진리에 클라우드 생맥주가 되겠습니다. 또한 메뉴판에는 한족하츠를 나타내는 특징들이 매우 잘 적혀 있는데요. 대한민국 돼지고기 생산량의 0.3% 비율인 YB 얼룩 도야지를 쓴다는 차별성과 300시간의 숙성, 돈가스를 두 번 튀기는 긴 조리 과정 등이 써 있습니다. 무엇보다 돈가스를 두 번이나 튀겨내기 때문에 튀김옷의 바삭함이 굉장히 기대되었습니다. 오늘도 저의 메뉴는 당연히 특로스카츠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이나 바삭하게 튀겨주시기 때문에 다소 조리 시간이 길다는 점은 미리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가게 내부를 좀 살펴보면 먼저 테이블에는 이렇게 히말라야 솔트와 통후추가 비치되어 있었고요. 이렇게 생긴 기계는 또 처음 봐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위에를 이렇게 누르면 되더라고요. 여튼 신기했습니다. 내부 좌석은 테이블이 6개 정도가 있고 닷지가 마련되어 있어 한 20명 정도까지 앉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인테리어는 무엇보다도 이 등이 가져다주는 따뜻한 감성과 분위기가 아주 마음에 들었고요. 또 매장 내에서는 힙한 노래가 적당한 볼륨으로 귀를 휘감는데 예전 카츠바이 콤반에 갔을 때도 느꼈던 것처럼 돈가스를 먹을 때 이렇게 적당히 큰 노래가 나오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돈가스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여튼 제 돈가스가 더욱 기다려졌습니다. 네, 드디어 제 특로스카츠가 나왔습니다. 와, 생각보다 긴 크기와 나올 때 육향이 정말 좋아서 놀랐습니다. 첫인상은 약간 이런 수육 느낌의 특로스카츠 비주얼... 많이 봤던 그 익숙한 비주얼입니다. 제가 만나봤던 이런 비주얼의 특로스카츠들은 항상 튀김옷이 문제였는데요. 젓가락으로 쥐어보는 순간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두 번 튀기는 한족하츠의 위대함이구나. 튀김옷 부분은 잠시 후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성을 살펴보면 특로스카츠, 와사비, 양배추 샐러드, 히말라야 솔트, 고추장 아치, 김치, 돈가스 소스, 아니 트러플 오일? 2주 연속 트러플 오일이 나오는 돈가스 집이라니. 와, 진짜 저는 운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미쳤네요, 트러플 오일. 네, 그리고 미소장국과 밥입니다. 와, 이건 뭐 지체할 것도 없죠. 저번주 레시피대로 트러플 오일까지 찍어서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와사비를 올려주고 트러플 오일을 듬뿍 찍어서 히말라야 솔트로 마무리하고 먹어보았습니다. 어우, 여기 한족하츠도 원육 맛은 물론 바삭한 튀김옷의 전체적인 밸런스까지 아주 훌륭한 곳입니다. 게다가 트러플 오일의 풍미까지 입안에서 느끼게 해주니 이것만으로도 한 번은 꼭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방 부위의 비율과 맛이 엄청 잘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당히 밸런스를 맞춰주었고 무엇보다 YB 얼룩 둬야지 원육의 맛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살코기 부분만 따로 먹더라도 물리지도 않고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튀김옷 부분인데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비주얼의 튕 로스카츠들은 항상 튀김옷 부분에서 큰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원육과의 분리는 물론 전혀 바삭하지도 않으면서도 무미건조한 튀김옷의 맛이 원육 맛이 강조된 이런 수육 느낌의 튕 로스카츠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요소였습니다. 어우, 그런데 이걸 한쪽 카츠는 진짜 제가 처음으로 이러한 비주얼의 튕 로스카츠 튀김옷에서 바삭함과 맛있음은 물론 원육과의 좋은 결속력까지 동시에 느꼈습니다. 마치 돈가스니까 원육 튀김옷 둘 다 놓치면 안 되지 라고 사장님께서 고집있게 어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오늘 저는 여기서 또 많은 걸 배우고 느꼈습니다. 역시 세상은 넓고 대단한 돈가스는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돈가스의 완성도가 굉장히 좋았고 사장님께서 돈가스에 대해 정말 많이 고민하신 흔적이 느껴져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바로 저번 주에 제가 마찬가지로 트러플 오일이 나오는 돈가스집을 다녀와서 정확히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인데요. 한쪽 카츠도 트러플 오일이 있어서 너무나 좋은데 돈카츠 흑석과 비교했을 때 고기 맛과 튀김옷 맛에 트러플 오일 맛이 좀 묻혀버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직분사와 찍어먹는 차이는 아닌 것 같았고, 그렇다고 한쪽 카츠의 튀김옷이 특별히 간이 센 것도 아니어서 트러플 향이 좀 더 강한 오일을 써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프리미엄 돈가스 전문점이 다소 부족한 수원 쪽에 혜성같이 등장한 한족같이 역시 소문대로 굉장한 내공을 보여주었습니다. 원육의 강점이 있는 곳인 만큼 그 강점을 맛으로 잘 살려내면 물론 긴 조리 시간이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을 정도의 튀김옷의 바삭함과 식감에 대한 임팩트는 저에게 정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원육 맛과 튀김옷이 너무나 맛있는 만큼 히말라야 솔트나 트러플 오일의 맛이 상대적으로 가려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수육 스타일의 튕 로스카츠도 이렇게 결속력이 좋은 바삭한 튀김옷을 수반할 수 있는지 처음 배우게 되었고, 심지어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이것도 머지않아 웨이팅의 늪에 빠져버릴 것이란 걸 직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돈가스 전문점이 수원 용인 쪽에도 더욱 늘어나길 바라며 이곳 한쪽 카츠의 별점은 별점 5점 만점에 4.5점 되겠습니다. 이상 아주대에서 여포처럼 괴력을 발휘하고 있는 돈가스 전문점 한족 카츠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승하세요.